오늘 제 발표 제목이 우파 정당 정치의 복원이 대한민국을 구한다 하는 건데 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복원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발견입니다. 왜냐 우파가 제가 말하겠습니다만 우파가 정당 정치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파는 그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아까 이제 그 한강의 기적도 나왔습니다만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뭐 객관적으로 봐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적인데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만든 우파가 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드문 게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이제 그 대목에 대한 좋은 것을 맞춰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파가 건국도 있고 산업화도 했는데 하지 않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파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나쁘게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우파의 정치는 청와대의 국회 파견 업무 또는 행정부 업무의 일환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그리고 가치, 노선, 정책 등을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하고 조직해서 정권 쟁취에 나서는 것이 저는 정치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거든요. 우파가 그런 적이 있는가?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봅니다. 우파 대중은 정치투쟁이 벌어지는 운동장의 플레이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구경꾼. 관중석에 앉아있는 구경꾼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좌파는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정치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의 정치적 무능력과 무책임 그리고 좌파의 정치적 편향 이 두 가지가 결합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공동체의 진로를 놓고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정치를 대신하고 하는 게 바로 정치이고 그래서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그 정치의 무기가 바로 컨텐츠와 메시지 즉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파는 말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우리나라 우파의 정치 혐오와 정치적 무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단정적인 표현이 뭐냐?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말 많으면 빨갱이라고 그랬죠.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말고 닥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한 게 그게 대한민국 우파의 정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파가 망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파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파가 망하면은 대한민국이 같이 망한다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파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우파가 좌파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좌파보다 뛰어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무슨 정치를 하는가? 좌파는 시민단체 정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최장기 교수도 좌파의 민주당을 보면서 정당의 시민단체고 시민단체가 정당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 시민단체 정치는 장점이 많습니다. 대중과의 접촉 면적이 넓고 이슈 파이팅 대응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 정치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즉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대표성 원칙이 훼손되고 아마추어 위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좌파 시민단체 정치의 문제점은 대의정치 그리고 법치를 부인하는 경향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 좌파의 시민단체 정치가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우파가 이 좌파의 정치를 이기기 위한 대안은 저는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좌우파 막론하고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좌파는 시민단체 정치를 했고 우파는 아예 정치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면 정당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무엇인가? 저는 진성당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당원은 저는 두 가지로 조건을 규정을 합니다. 첫째, 당비 제대로 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본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체성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진성당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당에는 그런데 진성당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안면 내세워가지고, 그래, 제발 좀 여기, 우리 이번에 당원 분가 운동 하니까 좀 적선 어느 셈 집어 좀 써달라.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당인지 잘 보지도 않고 이 땅 와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당원이라는 인식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거 때 되면은 각 정당에서 지역에서 자기의 지역의 당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좀 선거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화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대표는 어떻게 하고 전화했어? 당원이나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 심지어 이 땅 와서 써준 것조차도 잊어먹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당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등 당적, 3등 당적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원인도 없고, 미래통합당 당원인도 없는 저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진성당원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당원이 공천 등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정당 내부에서 컨텐츠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정치 이권이 유통이 됩니다. 아까 제가 정치의 분기는 말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고 메시지고. 근데 정당 안에서 메시지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컨텐츠가 유통되는 게 아니고 정치 이권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부인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루 이틀 봐온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치 리더십이 실종됩니다. 정치 리더십은 저는 정치 컨텐츠가 인격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하면은 그 사람이 상징하는 정치 컨텐츠, 정치 가치가 어떤 건가 하는 게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리더십은 정치 컨텐츠가 인격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은 이런 정치 리더십 프로세스, 그러니까 당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치 컨텐츠가 유통되는 이런 리더십 창출 프로세스 자체가 없습니다. 정당의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치 지도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정치 지도자 없이 정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당 운영부에서 리더십을 수혈합니다. 정치권 밖에서 뭔가 세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도 잘하겠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은 데려와서 리더 역할을 하라고 맡깁니다. 정치권 밖에서 성공했으니까 정치도 잘할 것이라는 그런 황당한 미신 착각한 결과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쩔 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가 닥치면 인재 영입한다면서 뭐 여기도 뭐 변호사님들 계시고 교수님들 계십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긴 한다만 선거 때 닥치면 법률과 교수, 사업가, 연예인 등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맡기는 겁니다. 그냥 그 브랜드, 인지도 활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불임정당이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가나 교수는 직접 능력이 있고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정치 컨텐츠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제 기대도 있죠. 뭐 그런 기대가 뭐 전혀 틀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외부 인사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해도 컨텐츠가 정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정치 리더십이 만들어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봅니다. 선거 때만큼은 빠지지 않죠. 이번에 특히 미래통합당 볼만 장만했습니다. 공천파동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온갖 선거 다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성당원이 부재, 그리고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든 정당 공천은 밀실 공천이거든요. 밀실에서 무슨 기준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후보들도 알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공천하는 그 자료 공천 끝나자마자 바로 폐기합니다. 혹시라도 말썽이 생길까봐.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근데 너무 당연합니다라는 듯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밀실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당협위원장들, 저도 당협위원장입니다만은 지역에서 당원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조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중앙당에 올라가가지고 유력인사들 열심히 만나고 노트장 찍는 게 훨씬 그 사람이 정치 언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활동하면은 무슨 결과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선거 때 닥쳐가지고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 당협위원장이 활동 열심히 하면 당원들도 많아지고 그 지역에서 그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당연히 낙하산이 내려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당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당비,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정치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당비 최소한 월 만 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비 월 만 원 이야기 제가 지금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한 5-6년 됐습니다. 정당 정치 하려고 당비 만 원은 내야 된다 한 달에. 이야기하면은 모든 정당에 정당 활동하신 분들이 경악을 합니다. 마치 0.5의 이야기를 들 것처럼 그냥 분노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소설아치게 놀라요. 너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만 원 내는 게. 당비 2천 원조차도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결국 당비를 1천 원으로 현실화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당비 만원 부담스러워서 먹고 살기 힘든데 당비 만원 내느냐 그런 분들 이야기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웬만한 단체에서 회비만 내도 당비 회비 한 달에 만원은 기본 아닙니까? 어떠세요? 우리 홍준 때 뭐 한 달에 뭐 몇 번이나 커피숍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 만나서 그 차 아저씨 보면은 만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근데 만원이 힘들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허리가 휘겠다는 겁니다. 돈. 밥 한 끼 먹어도 웬만한 요즘은 다 만 원 수준인데 정당은 시민들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현실을 참여하는 그 현실 참여 활동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웬만한 무슨 시민단체에 뭐냐 하더라도 그거가 차원이 다른 게 정당입니다. 아까 정치는 조마회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조마회수를 하게 만들어준 게 정당인데 거기 정당활동하면서 마음을 못 내겠다는 겁니다. 뭐 말이 됩니까? 제가 당기 많은 이야기 했을 때 당활동을 오래 한 당원들 중에서 특히 풍부하시고 거부감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분들이 당기 마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거부감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 심리가 뭔가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돈을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부정한 판에 내가 당비를 내가면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느냐. 이분들이 그동안 당 활동하시는 게 당원이 아니라 실은 특정 국회의원이나 대권 주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오셨던 거거든요. 당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특정 정치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월급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당비를 내야 되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당비 1만 원에 대한 월 만 원에 대한 거부감은 당원이 당의 주인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왔다는 이런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비극적인 현실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과 당원의 역할과 이런 성격에 대한 총체적인 왜곡이 나은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고 정치가 정상화되지 못하면 좌파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대원칙이 있습니다. 결국 돈 내는 사람들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조직 운영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들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고 부인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정당은 정치자금 끌어오는 국회의원들이나 유력 대선 주자의 소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당원들이 돈을 내지 않으니까 당원들이 무슨 주인 논설을 하지 않으니까 돈 끌어다 되는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들이 당의 주인 논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결코 정당 정치 이루어질 수 없고 우파도 살아날 수 없고 대한민국 정상화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의 파행이고 정치 리더십의 실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저는 작심을 하고 아까 전에 당원이 뭐 3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 알고 있기로도 당원이 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수가 가져온 싸워온 정치적 상징 자산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정당 정치는 잘 못했지만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작심하고 우리 당기 마음을 내는 정진성당원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혁신하자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당기 마음을 내는 당원들이 저는 최소한 10만 명은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모일까? 저는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한테 제대로 역할을 주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모이질 않는 거고 당원 당기 천 원도 아까운 건데 진성당원 모집을 중심으로 당원을 재건축한다 그러면은 10만 명은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성당원 10만 명, 당기 마음이 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억입니다. 1년이면 120억입니다. 국고보조금 한 푼도 안 받아도 지금보다 당원 운영 몇십 배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현재 당권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기 마음 되도록 하려고 만들려고 그러면은 당원들에게도 반대 극부가 주어져야 합니다. 당비 내는 당원들에게 기본적인 권력, 최소한 공천권은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현재 미래통합당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 풀뿌리라는 기반이 없습니다. 미국의 타운홀 미팅,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컨텐츠와 메시지, 말이 유통이 되는 공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전통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한다는 지방자치가 지금 복마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의 법석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유권자들이 구경꾼이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한국의 분위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최소한의 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당원들끼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토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당 정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 진성당원은 그래서 한국 정당 정치, 나아가서 한국 정치,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당기 마음은, 그리고 상향식 공천, 이게 진성당원제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정치는 말로 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치 컨텐츠, 말로 이루어진 컨텐츠는 저는 정치 컨텐츠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강령과 규약 그리고 정치 프로그램입니다. 강령은 정당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관 그리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정책 등을 말합니다. 규약은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무기인 정당을 운영하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 프로그램은 이런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전술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 정치 혁신을 위한 담론은 주로 강령 문제에 집중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강령이 중요한데 그 강령을 소화해낼 수 있는 당원들의 지적, 정치적, 조직적 기반이 없으면 강령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수용되지도 못합니다. 정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정세 분석과 그에 근거한 전술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정치 프로그램도 실천에 옮길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우파에서 지금 몇 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탄핵에 대한 수용료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더해서 지금 부정선거 논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만 합니다. 해결 안 되고 서로 갈등만 하고 치고받고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당원들 사이에서 토론해가지고 결론 내리고 정리할 방향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당원이 필요하다. 저는 정당이라는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돌이 저는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 혁신을 둘러싼 담론은 이 법돌 문제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 설계도는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그 설계도를 현실에 옮길 수 있는 법돌을 만드는 작업에 지금 착수해야 된다. 당원을 발견해야 된다. 당원을 찾아내야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정당 정치가 이렇게 돼야지 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래통합당 뭐 타도 해야 된다 말씀도 나오셨는데 저는 제가 선거 끝나고 만난 우파 분들이 그런 말씀 다 들으셨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는 안 된다. 때려 부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꼭 여쭤봅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 때려 부수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면 미래통합당 부서집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때려 부술 수 없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리뉴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당원을 제대로 진성 당원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 그 투쟁을 만일 미래통합당을 때려 부술 만한 의지와 역량 의욕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을 진성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혁신하는 그런 작업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